띠링 초코초코 돈 돈 안녕. 어, 4시 8분 시간 맞네. 가을의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 추수절 파티가 진행 중이에요. 인류 요리사 램지님 오셨나요? 고마워요. 요리 재료로 뭐가 필요하지? 막 보코블린의 이, 보코블린, 모리블린의 뿔, 원기 장수풍뎅이 이런 거 가져가야 되나? 짜잔, 모니카. 답장 강요하네. 링콘, 랜턴, 잠수복, 꼬수기. 두 장 보내줬어? 와, 통 크게 줬네. 고마워요, 고순씨. 일단 인벤 정리부터 해야겠다. 이걸 자랑할 수가 있네. 끝이야? 줄무늬 잠수복, 옷가게 쿠폰, 나뭇잎 잠수복. 어차피 인벤 정리할 거 그냥 돌 한번 칠고 갑시다. 어차피 여기서 돌땡이 나오면 다 넣어야 되니까. 금광석, 철광석, 돌, 점토, 돌. 다 틀렸네. 나오는 거 예상해 보려고 했는데. 어, 이걸로 토토 할 수 있겠다. 돌 쳐서 몇 개의 점토와 몇 개의 돌 이런 걸로 토토 같은 도박할 수 있겠는데? 금광석 나오면 10배 뛰고 막 그런 거? 던파에 그런 게 있었죠. 항아리깡 도박 방송 막 그런 거 있었겠죠? 항아리에서 뭐가 나올까로 맞추는 거? 옛날엔 그거 막 개인 방송 유튜브만 뒤져봐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규제가 됐죠. 당연히 규제해야 할 도박이었지만요. 이거 재료로 필요하면 어떡해? 요리 재료? 타이어, 나무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면 다시 와서 가져가야 되나? 아, 너무 졸립다 갑자기. 꼭 방송 키면 졸려. 초코뿌는 잠이 안 올 때 방송을 해야 되나 봐요. 방송만 키면 졸립다. 랜턴? 왜 산 거야? 많은데. 많고 싸고 안 이쁜데. 왜 샀지? 안녕. 딴딴딴딴딴딴. 오, 안녕. 야, 너 아직 이사 안 갔냐? 야,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두 달째 말 안 걸었는데. 야, 이사 안 가? 아, 애들 건배하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안녕 쭈쭈. 땡스가 기빙데이에요. 안녕 모니카. 얘가 어제 이사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사실 딱히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어, 너무 이쁘다 디자인이. 노래 좀 귀여운 걸로 바꿀까? 아, 이 노래 도입 부분이 그거 같아. 파이널 판타지 그 티파 테마. 아니구나, 파이널 판타지 4 테마구나. 맛있게 먹기 연습하기. 먹방 하려나 보네. 미에야,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없는 사람 왜 안 온 거지? 참, 이거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요. 지금 시국이 이래서 막 나가고 다 같이 만나는 거 생각도 못 하는데 동물의 숲에선 이렇게 다 같이 만나고 놀 수 있어. 이건 누구야? 아, 렉스야. 안녕? 먹보 캐릭터가 이 이벤트랑 잘 어울리네. 프랭클린! 뭔 소리야? 누크 잉크의 의뢰를 받고 요리를 만들어주러 왔어. 삐 소리가 자꾸 나네.
왜 클램 차우더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신기하다. 무슨 요리일까? 어? 이거 그거 같다. 스타듀 밸리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요리 넣는 거. 바지락 3개, 바지락 3개 가져와라 이거지. 당장 하러 갈게. 아, 잡초 뽑기 싫어. 잡초도 생명인데. 그리고 뭔가 이뻐 있으니까. 바지락 3개. 문인요? 꼭 바지락 같은 거 찾고 보면 없더라고. 은연요? 별로 잡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어라? 왜 안 보이지? 어? 띵. 어디 갔어? 평소에는 보기 싫어도 잔뜩 있다가 꼭 찾으려고 하면 작정하면 안 나와. 패치가 있나봐요. 리얼한 그 플레이어의 감정을 읽는. 진짜 하나도 없냐? 규제 생겼나? 아, 집 가서 가져와. 아, 귀찮아. 내 집에서 캐올게. 바지락 냉동시켜놓은 거 있어. 잔뜩 있어. 그거 세 개 가져오자. 가는 김에 돌치기도 좀 하고. 뜨시고. 오, 돈! 뜨시고. 예스. 저 왕나비도 요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비 나비 스프. 인류 요리사라면 그 정도 요리법도 알고 있겠지? 띵! 나비 스프 재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저기 비즈 메뚜기도 있다. 메뚜기 튀김, 나비 스프 이런 것도 아무도 안 시도해봤을까? 나비를 먹는 거? 아, 근데 나비는 열량도 없겠다. 조금 해가지고 나비를 완전 꾸기꾸기 압축하면 3g 같은 거, 3g 정도 될까? 아, 혹시 이거 요리 재료 쓸 수 있지 않을까? 내 집의 자랑, 나만의 동숲의 집행검. 황금물고기 2개. 바지락. 아, 호박 봐. 미친, 증식하는 거 아니야 내 가방에서? 몇백 개야? 하나, 둘, 셋. 문인요. 예스. 주승 김에 이것도 넣고 가자. 이거 옛날엔 줍는 족족 팔았는데 은근 DIY로 쓰이더라고요. 문인요. 안녕. 클램 차우더. 클램 차우더가 무슨 요리일까?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클램 차우더. 조갯살과 절인 돼지고기, 베이컨, 양파, 감자, 샐러드, 수프 요리다. 오, 조갯살 수프래. 난 조개류 요리가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맛없을 땐 되게 비리고 이상 뭐 왜 먹지 했는데 생각날 땐 또 되게 맛있어. 그런 어패류들이. 여기 있어요. 어? 아이씨, 바지락이 아니라 떡밥을 가져왔네. 빡대가리 방봉 방봉뽕. 나 바지락으로 미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나 그냥 본능적으로 아, 이게 바지락이구나 했네. 떡밥.
와, 떡밥으로 요리할 뻔했다. 개징그럽네. 아, 왜 아무도 안 말렸어요? 다 묵도했어. 내이 방봉 짓을 다 묵도했어. 묵과했어. 야, 여기 잔뜩 있다, 야. 아, 성게네? 뭐야? 여기 있다! 하나, 둘. 글쩍. 방봉. 엄연히 바지락만으로 떡밥을 만들었으면 떡밥도 바지락은 맞지. 근데 떡밥을 요리했을 순 없지. 뜨시고 가져왔다 이 녀석아. 여기 있죠? 문은요. 문은요. 좋아하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이 섬에서 잡은 바지랑 잡은 지 한 두 달은 됐어. 아, 너무 마음까지 흐뭇해진다. 마음까지 따끈해진다. 와, 이런 앵글까지 있어? 패치를 진짜 각 잡고 했나 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맛있어 보이는 글램 차우더가 완성됐다. 더 만족스러운 요리가 된 것 같다. 하베스트 러그. 이게 뭐야? 호박 파이? 어쩔 수 없지. 주황 호박? 노란 호박. 아, 얘네들이 주기도 해? 안녕? 혹시 줄 수 있니? 야! 박수 그만 쳐. 박수 그만 쳐! 안녕, 호박 있니? 아, 귀여워. 저 행복해 하는 거 봐. 너무 귀여워. 띵, 없닝. 괜찮아, 나한테 차고 넘죠. 저기서 당장 수확해 올 수도 있어. 와, 진짜 고급 요리다. 바로 수확해서 와. 주황 호박, 노랑 호박. 아, 얘 캐기도 귀찮아, 이젠. 딱히 캘 필요도 없고. 갑니다. 산지에서 바로 딴 호박이야. 인류 셰프 소리 들을만하다. 어? 작은 작네. 문유뉴. 알았어. 가져왔다. 짜잔. 아야. 나까지 기분 좋네요. 좋겠다. 너 요리, 저도 요리를 이제 막 해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그림이 너무 이뻐. 뚜루링, 뚜루링, 뚜루링. 고마워. 하베스트 벽. 하베스트 세트 주나보다. 요리 다 갖다주면 그라탱을 만들거야. 굴과 지중해 담지? 또 그거 준비해야 되네. 그럼 해산물 갖다줘야 되네. 문연유, 그 돈에 쓸데 없는 거 좀 갖다 버리자. 튤립은 왜 있어? 내 가방에. 진짜 튤립 요리가 없을까요? 이 나라에? 몇억 명이 사는 지구에 튤립으로 요리를 하는 게 없을까? 문연유. 아이고, 문연유. 문연유. 으아. 300원. 야, 300원 그냥 버려도 되겠다. 나 모자, 이거 나훈아님 모자 같지 않아요? 나훈아님 무대 중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이 페도라 쓰신 거.
빨리 해보자. 아 시원하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어? 이거는? 어 움직임이 좀 있네? 뭐지? 잠깐만 시작부터 강적이다. 누구야 너? 거품이 엄청 많고 움직임도 빨라. 대왕거구? 아니면 그.. 아 뭐야! 띠용! 되게 되게였네? 처음 잡는다. 이거 그건가 보다. 이 가을 시즌에만 잡히는 거. 뭐냐뇨. 뭐냐뇨, 뭐냐뇨. 아, そうですか. 11월부터 잡히는 거였네? 어라? 얘도 움직임이 좀 있어. 우프 문어나 뭐 새우류 아닌가? 띠용! 처음 잡는 게 많다. 이거 다 식재료 아니야? 모아둬야겠다. 이거 기부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말미잘. 이 기포의 흐름? 말미잘. 짜잔! 머리끄댕이였네? 굴 어딨어? 굴이랑 지중해 담치. 아, 좀 모아둘걸. 이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평소에 잘 잡히는 건데 막상 당일 돼서 찾으려니까 또 마음이 쫄려지네. 짜잔! 이제 굴만 찾으면 되겠다. 아, 머리야. 짜잔. 짜잔. 어? 어, 뭐야, 언제 뒤로 왔어? 굴이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느려. 아, 떼기. 따개비한테 농락당했다. 내가 이거는 바다포도 아니네. 움직이네? 뭐지? 감이 안 잡혀. 짜잔! 잡았다! 빨리 가자. 너무 기대돼. 오늘 내에 다 해야 되잖아요. 저 오늘 재료 받으려면 추수감사절 장비 다 모으려면 오늘 열내서 해야겠네. 짜잔. 가져왔죠. 오잉? 이것도 줄 수 있어? 주면 어떻게 돼? 주면 어떻게 돼? 이건 아니잖아, 그러나? 아, 안 받는구나. 뭐야, 그럼 왜? 굴, 담치, 뇨뇨뇨. 빨리 예리해줘. 예리 시작. 아 귀여워 진짜. 우와 저거 콘치즈였으면 좋겠다. 아 귀여워.
하베스트 이거 가구별로 주는 거 아니야? 하베스트, 의자. 어? 마지막? 웬이에르. 아, 너가 칠면조니까? 농어랑 가자미. 몇만배 칠면보. 다행히도 농어랑 가자미? 구하기 진짜 쉬운 아이들이지. 가장 흔한 거지. 자기가 칠면조라서. 주술 감사들의 칠면조 먹는 걸 이해할 수 없대. 아, 이런 코미디가, 이런 은은한 코미디가 너무 귀엽다니까. 근데 지금 집에 있는 아싸들은 누구야? 검사하러 가자. 누구야? 왜 집에 있어? 이렇게 좋은 날에? 난가? 여긴 누구 집일까? 어? 나 이 귀요미야. 집에서 뭘 고민하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캐비어. 아, 요리하는 거구나. 뭔가 지금 거 아무것도 없는 기분인데. 띠링. 아아 전갱이. 알았어, 전갱이 갖다 줄게. 어? 강력한 전갱이의 냄새가 나는데? 초코입니다. 오야! 오야! 으! 아이씨! 왜 선입력 때문에 그냥 바로 눌러버렸다. 사인책. 이것도 없었다니. 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그렇게 흔하던 농어가 또 안 보여. 이젠. 어? 가자미! 안녕하세요. 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잠자리 요리 같은 건 없을까? 어느 나라엔 있을지도 몰라. 이게 전갱이겠지? 멸치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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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는데! 물었는데! 어! 전갱이. 감으로 낚아보자. 전갱이! 캐비어한테 줘서 멸치로 교환해달랄까? 아니, 누구지? 농어. 안녕. 집을 참 심플하게 잘 꾸몄네. 이거 줄게. 전갱이. 그 대신 농어 좀 줄래? 전갱이로 뭐, 전갱이 비빔밥 그런 거 하나? 어, 농어 있던데. 거친 바위 틈에 사는 물고기? 그게 뭔진 난 모르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언니. 쫄딱 젖은. 어? 쫄딱 젖은? 아, 아니 아니야. 쫄딱 젖은에 어울리는 내 칭호가 있어. 편집. 공격적인 누나. 어그레시브 시스터. 칭호. 쫄, 쫄, 쫄. 쫄. 쫄.
쫄딱 젖은 눈. Wet, wet sister. 가져왔죠? 어? 연꽃 사막이다. 저건 요리로 안 쓰이니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무릇 핑크색은 맛있어. 사과, 딸기, 복숭아 이런 것들. 얘도 핑크색이니 맛있지 않을까? 꽃향기를 잔뜩 먹으면 단백질 더미 내 맛 아닐까? 알았다. 가져왔다. 짜잔. 훌륭해. 요리 시작. 와, 진짜 그림 너무 이쁘다. 저 특유의 생선살 껍데기 한 장, 살 한 장, 이게 있는 게 너무 밸런스가 좋아 보여. 좋았죠? 내 덕분이지. 붕요 애플? 얘 뭐야? 고마워. 어? 아, 재료 주면은 그걸로 다 요리를 해주는겨? 오?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뻐. 애들 빛나는 거 봐. 아무도 안 보네. 아무도 날 봐주지 않네. 그러면 이 바포다토 이런 거 좀 줘볼까? 응? 아, 주민이 알고 있지 않을까래. 힌트를 주네. 에헤, 괜찮아. 뭐 그런 걸로. 아, 집에 있는 주민들한테 말 걸면 그 뭐 이런 걸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비요리 이렇게 말하면서 뭘 주나 보다. 한번 봅시다. 집에 있는 친구들. 얘 누구 집이지? 안녕? 1개월도 더 된 거 생각되네. 전갱이? 딱히? 알았어. 아무튼 전갱이 가져오라네. 전갱이 가져다 오고 그렇게 뭘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재료를 가져오면 뭔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 같죠? 여기 누구 집이야 도대체? 엥? 선글? 그런 애가 있었어? 아직도 이사 안 갔어? 이 정도 대우해줬으면 이사 갈 때도 됐잖아. 아이, 뭐 이사 가라고 말라고 내가 말하긴 좀 미안하긴 한데 눈치가 없네. 안녕? 너도 전갱이 필요하니? 아우, 너무 이쁘다. 붕어. 무난하게 과일이나 넣고 요리하지. 까다로워 애들이. 일단 친구들 집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보죠.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요구하는 게 나올 거야. 이런 걸 가져와라. 그런 게. 캐비어. 안녕? 어? 미역 있어. 머리끄댕이 한 줄까?
지중해 담씨를 드릴게요. 붕어나 전갱이 주제. 어? 거친 바위 틈에 사는 물고기. 그게 뭔데? 거친 바위 틈에 사는 물고기가 뭐야? 게임 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무엇보다 거친 바위 틈이라는 건 뭐 연못을 말하는 거겠지? 연못 물고기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지? 연못 물고기. 야, 지금 느낌 있다, 야. 아, 해산물 얘긴가? 아, 그런 건가요? 이거 박스에서 자네. 굴? 알았어. 거친 바위 틈에 사는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니까 낚시 아닐까요? 해산물이랑 다르지 않을까? 일단 좀 구해보죠. 거친 바위 틈. 오! 얜 뭔가 필이 와. 띵. 와, 잠깐, 얘 크다? 농어 이상이다? 불어. 은유. 은유뇨. 뇨! 아, 농어구나. 체감상 크게 느껴져. 농어도 뭔가 이제 농어를 안 보여. 더 큰 다른 걸로 보여. 거친 바위 틈. 그냥 연못에 사는 물고기를 말한 걸까?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어필된 거 보면 저걸 가져오라는 건데? 물론 네이버에 찾아보면 잔뜩 나오겠죠? 깡통. 디아이와이를 배웠다. 여기가 거친 바위 틈이잖아. 이런 데는 없을 거란 말이야. 뭐냐뇨 뭐냐뇨. 어? 얘네 좀 잡아보자. 뭐냐뇨. 어? 돌돔. 거친 바다의 왕자. 이거 아니야? 거친 바위 틈. 거친 바다의 왕자. 돌. 거칠죠? 거친 바위의 틈이라는 게 돌돔 아닐까? 너무 퀴즈인가? 응? 내가 이걸 잡은 적이 없었어. 그것도 좀 놀라운데? 이번에도 쪼꼬미 물고기가 없네. 어딜 가야 되지? 응? 아, 연꽃 사막 이유리나 해줘.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야생의 숨결 같은 요리의 자유도는 딱히 없네요. 화석과 장작을 넣어서 고대 유물 정식을 만든다? 그런 건 없나 보네. 어? 얘 누구지? 은어 아니야? 황어? 황어. 황어? 황어. 황어. 옐로우 퍼치. 난 내섬이 참 마음에 드는 게 개발을 안 해서 너무 좋아. 이런 오솔길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아. 돌치기도 하고 가자. 진해 요리는 없지? 진해 요리.
거친 바다 바위의 틈 아닐까? 저 언덕? 하하 아닌데. 난 의외로 뭐 버섯을 가져와라 뭐 과일을 가져와라 이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려운 거 시키네. 까다롭게. 아. 야 이거 잔뜩 맞는데 이런 거나 좀 갖다 쓰지. 호박. 어? 야 안 보길 뻔했다. 여기 썼네. 문연유. 도시. 어? 붕어가 나올 허랑이. 안녕? 쟤는 재료도 아니잖아. 뭐지? 재료 수급이 너무 안 되네. 그냥 일단 주고 끝내자. 야, 야 아무거나 써. 다 줄게, 다 줄게. 어? 어? 돌둥이 맞았어? 귀여워라. 어 모양은 비슷하네. 아스파라거스, 레몬 막 그런 걸로 만드나 봐. 내 맘에 들어? 아 하베스트 세트 다 준다. 근데 하베스트 세트 이쁜 건가? 한번 보자. 어때 보이는지 한 시험해보자. 하베스트 가구. 친구들 좋아해주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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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모으고 싶다 생각될 정도로 이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냥 한정 제품이라 좋아해야 되는 건가? 풍선이 답을 알려주겠지? 문연요. 문연요. 뭐가 나왔나 좀 볼까요? 초록 아귀로 요리해. 버섯스 바다 오메. 버섯 세트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직도 나오는구나. 아, 반갑다.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3DS 시절 할 때 버섯 장비를 되게 좋아했어요. 동충하초. 닌텐도 DS 동숲에서도 그게 참 좋았어. 버섯 바닥, 버섯 가구, 동충하초 램프 막 이런 거. 버섯 장비 거거든. 주민들에게 알고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애들은 일단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말 걸어야 돼. 집에 있는 애들. 근데 집에 있는 애들은 그 까다롭게 요구하던데. 그 무엇이야? 전갱이랑 붕어를 가져와라. 그러면 나한테 뭘 줄 것이고 그걸 쟤한테 보여주면 그걸로 요리를 해주는 메커니즘 아닌가? 전갱이! 이제 붕어 가져갈까? 붕어까지. 아 붕어는 연못에서 나오잖아. 갔다. 야 귀찮은데. 일단 전갱이가 필요하다고 했던 문윤유 집 아닌가? 이 아닌가? 너 전갱이 얘기하지 않았니? 아 붕어구나. 붕어 없는데? 야 이건 안 되냐? 이게 더 맛있어 보여. 알았다. 까다롭긴.
너가 전갱이었니? 야 전갱아, 아 고양이니까 전갱이 좋아하는 게 일리가 있다. 어? 아 가자미. 캐비어는 가자미. 그리고 문어는 붕어. 붕어로 뭘 하려고? 한약 만드나? 안녕? 야 너한테 말걸 날아올 줄은 몰랐어. 침 느낌 좋은데? 아궁이도 있고? 아 굴? 무엇이요? 야 전갱이 달라는 애 누구였어? 내 기억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어 저 목재 하나 떨어져 있네. 누구 거지? 야 너가 전갱이었니? 아 맞네, 얘가 전갱이네. 그 오리쉑. 야 전갱이 가져왔어. 오리놈아. 알았다. 전갱이 여기 있다. 저 욕조에서 키워라. 야 저 뒤에 욕조 있네. 아? 겨우? 아 이게 재료야? 호박파이. 어? 아 이렇게 알려주네. 힌트를 은근히 흘려주네. 아 귀찮아. 그럼 집 가서 호박 하나씩 다 가져와 보자. 금방이니까. 금방 올게 친구들. 야 니네 나 없었으면 다 굶었겠다. 야 어 여깄다. 즉석으로 따가. 야 최고의 셰프야. 즉석으로 과일 다 얻어가. 재료 초록색 흰색 호박만 있으면 돼. 흰색 호박을 레어하니까 여깄다. 아 이렇게 얻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붕어랑 가자미를 빨리 얻는 게 우선이다. 나왔죠? 칠면조색. 알았다. 아 그럼 거친 바위에서 사는 물고기라는 게 그 물고기의 습성을 알았어야겠네. 돌돔은 그렇게 산다라는 걸. 너무 어렵다. 야 룰 시작. 모양은 똑같아. 저게 가구로 있었으면 좋겠다. 야 갖고 싶어. 아 귀여워. 오 스탠드. 오늘 이거 다 모아야겠다. 일단 그럼 붕어랑 가자미부터 빨리 얻어와. 아 나 쟤네들 자꾸 잘 먹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센과 치히로에서 부모님 같아. 아 아, 오우야 이거 이쁘다. 야 마음에 드. 미안해 되게 이쁜 거였네. 무시할 게 아니었어. 붕어 있니? 붕어 없고. 어?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붕어는 호수에 살아. 붕어 강이었네요. 내가 틀렸네. 그럼 이게 붕어일 확률이 높다. 붕어
한 1,000원? 붕어 사이즈는 이 정도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미 수치로 나눠져 있어요? 1, 2, 3? 농어는 3, 뭐 이런 거겠지? 아, 그런 식으로? 적당히 작은 거네. 아무튼 짱 작은 거긴 하네. 농어가 3, 4. 하긴 큰 류니까. 상어들이 5. 쪼꼬미는 1, 2. 알기 쉽다. 고마워요. 뭐냐뇨! 개가 나오네? 야, 이거 개요리라도 해주라. 개요리를 빠질 수가 없지. 근데 왜 없지? 강에 없죠? 문윤뇨! 없어! 가자미부터 얻어보자. 어? 야, 너 좀 작다. 맞을 확률이 좀 있네. 붕어! 가자미도 얻어보자. 크기별로 외워두니까 말기 편했네요. 고마워요. 개자미. 보통 집에서 부모님이 밥 해주시면 물고기 요리만 해주시잖아요. 뭐 갈치, 가자미, 고등어 전 되게 싫어했어요. 별로 맛이 없었어. 가자미랑 도미가 3. 아무튼 죽 적당한 정도,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아가들을 찾아보자. 뇨뇨뇨뇨뇨 뇨뇨뇨. 꼬맹이 저리 가. 꼬맹이 물고기 있어. 흰살 생선 요리 너무 맛이 삼삼해. 너무 내가 아저씨가 되면 좋아하겠지? 근데 아직 어리니까 지금 맛이 없더라고. 뇨뇨뇨. 예예 아니야. 뭐냐뇨? 쪼꼬미. 쪼꼬미네? 전갱이 잔뜩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꼭 필요할 땐 안 나오더니. 필요 없어지니까 많이 나오네. 쪼꼬미! 이것보단 컸어! 쪼꼬미 저기 있다. 느낌이 와. 이 녀석이 가자미일 것이란 느낌이 와. 뇨뇨. 뇨뇨뇨! 아이 돌돔이잖아. 쪼꼬미. 쪼꼬미가 아니었다. 도르도무였어. 도르도무. 꼭 필요할 때 안 나와. 열받게. 응? 돌도무. 도르도무. 아, 왜 없는겨. 열받게. 버섯이다. 뭐냐뇨? 아, 그러면은 일단 붕어를 줘볼까? 붕어를 주면 뭐 개재미를 주던지 하겠지? 어, 풍선. 야, 버섯 장비 좀 주라. 나 버섯 이벤트 한창일 때 이 게임을 안 해가지고 못 얻어서 좀 서러워. 뉴스! 야호! 아이씨. 필요 없어. 너가 붕어 필요하댔지, 문어야. 가져왔다. 오케이. 교환하자. 여기 붕어야. 오!
아, 도미? 도미? 다른 조개. 가리비, 아. 가리비. 가리비, 나 꽁쳐놓은 거 있어.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오 있었어. 까제미는 좀 미루고, 깨리비부터 주자. 여기 돌도 회수하고, 나무. 이거 언제부터 여기 섰던 거야? 이거? 꽤 된 것 같은데? 난 계속 모르고 있었지. 근데 가리비 경쟁력 센데? 우리 파스칼 걔 이름 뭐야? 해탈한이 계속 원해서 해탈한 안 주고 너희들을 줄 만큼 가리비는 싼 게 아니야. 되게 비싼 거야. 죽순으로는 요리할 거 없나? 깨리비. 깨리비? 깨리비. 혹시 이게 가리비? 아! 없다고? 아, 아, 모으러 가야 돼. 아. 어, 혹시 이거? 아, 아니야. 아이고, 가지러 가야겠다. 가리비 따러 가야겠다. 이 잡동사니 들고 가야 돼? 인벤토리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귀찮아. 기부를 하고. 귀뚜라미 요리는 없겠지? 안녕. 일어나! 와, 기증할 거 많다. 다 가져가. 아, 혹시 저게 요리 들으면 어떡하냐? 전복? 아, 너무 아까운데? 근데 보니까 이번 이벤트가 처음에 요구한 세 개 있잖아요. 뭐 바지락 세 개, 농어랑 가자미, 또 하나 뭐였지? 또 하나 뭐였어? 아무튼 그런 거를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틀을 그거에 강화판 재료만 필요할 뿐이야. 뭐였죠? 저 가자미 아니냐? 야, 이제 가자미야. 야, 저거 가자미야.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취소, 취소, 취소. 가자미, 가자미랑 농어 필요했고, 바지락 3개 필요했고, 또 하나가 뭐였지? 요리 3개 한 것 같은데? 아! 아, 기억 안 나네. 뭐였을까? 왜 금방 얻어줬는데? 아! 빠따야랑 그거였구나. 이건 가리비 아니야. 해삼이야. 어? 어? 야, 가재미 아니야, 가재미? 빨리 잡고
문연요 문연연연요. 아 문어. 빨리 조심히 돌아가자. 저거 돌아가면 이제 제 기회 없다. 아닌가 농원가 저건? 저 정도는? 일단 해보자. 아 별거 아닌데 이 가구들이 너무 모으고 싶어. 오늘만 얻을 수 있는 가구라는 거 아니야? 너무 얻고 싶어. 눈이 없나? 얘네? 네. 농어. 농어. 가자미. 얘는 가자미, 가자미여야만 해. 오자미 말고 가자미. 가자미. 눈이 없어. 이봐. 가자. 불쾌해지고 있어. 불쾌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아, 마지막 재료가 빡세다. 가자미에다가. 바지락, 아니, 가리비. 아, 가리비 어제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죠. 이건 아니야. 얘는 가리비가 아니야. 불이야. 불 필요단에 있지 않았어, 아까? 이건 뭐야? 얘도 가리비가 아니야. 뚱이야. 어디 있는겨? 이거? 움직임이 없으면 아닌데. 문은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어? 아, 어떡하지? 안 돼. 어. 아,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근데 재료로 써야 돼. 우, 슬프구먼.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다음에 줄게. 많이 줬잖아 평소에. 아, 다 줬잖아. 매일 매일 먹은 가리비 다 줬잖아. 우, 슬프구만. 아, 내 마음이 찢어진다. 아, 잡을 필요 없지 이제. 빨리 돌아가자. 꽃 파괴자. 아 저거 필요 없어. 화석도 필요 없어. 누구야? 누가 뭐 달라고 했어? 너야? 안녕? 어 맞네? 굴 필요한 애 있었네? 아, 기억력 좋아, 쪼꼬뽀. 진짜냐? 어, 가는 버스. 겨우? 던지니스크랩! 던지니스크랩! 이거 어제 기부했는데. 던지니스크랩 던지듯이 기부했는데. 던지니스크랩 필요? 던지니스크랩 메모.
깨즈미. 아 왜요? 아직 어리다고요. 야, 너 못 할랬냐? 아 가재미 없어. 하하. 아. 아니야, 어려운 부탁은 아니야. 오늘따라 안 나와서 그래. 가자미 왜 이렇게 왜 안 나와? 넌 누구지? 얘 아까 붕어 줬잖아. 떡 필요하니? 막 문어 주면 웃기겠다. 아 재료로 문어가 필요해요. 농어 나 많아. 한 두세 개가 있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 담치 필요 없는디? 돌돔! 돌돔! 아까 했지? 어라? 나 뭔가 친구들이 원하는 걸 잔뜩 얻어다 준 것 같은데? 없었네. 뭐냐뇨, 뭐냐뇨. 아, 바빠, 뭐. 지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야. 아, 미애는 줘야지. 미애씨. 미애라면 줄 수 있어. 줬도, 줬도. 알았어, 가져가. 농어 많아서. 처리 곤란이야. 에이그. 어! 던전 스크랩! 이거 다 이렇게 한 번씩 줬어야 됐네. 호박파이 줬어 이미. 어? 네 종류의 호박? 네 종류의 호박 다 했는디? 잠깐만 이상한데 누가 가리비 가져오라고 했어. 아 가리비. 아 이거는 쟤한테 요리할 때 주라 했지. 야 가져가. 다 가져가 가리비. 아니 가리비 달라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지만 줄득해. 글램 차우더. 그림은 언제나 이뻐. 타페스트 테이블. 수학자 테이블. 수학 테이블. 던지니스 크랩도 가져왔어. 던지듯이 가져가. 아유. 아 가져가. 그럽시다. 야 쟤네들은 먹다 죽었다 애들. 계속 먹기만 해 여기서. 헤헤. 아주 풍요롭네. 이게 땡스기빙데이의 기원일까요? 이런게? 참 알고 보내면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문화 같아. 어? 다 준 거야?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은 거야? 오! 끝이야 이제? 아 이러면 끝이구나. 아유 귀여운 이벤트다 진짜. 에이 나까지 기분 좋아. 하베스 테이블. 진짜 막무가내로 막 났어. 호호. 고마워. 덕분에 나도 재밌는 이벤트였다. 해탈한 씨에게는 미안하네. 해탈한 씨. 이거 이제 다 팔면 되지?
다 팔면 된다 이제. 안녕. 3,000원 대개비 옐로우 버츠 문유 아쉽게도 왕나비율이 그런 건 없네. 2만원 왜 이렇게 비싸? 뭐가 이렇게 비싸지? 디아이와이를 한번 쭉 보자. 오, 쓰레기 봉투. 하베스트. 오, 난로. 우와. 우와, 완전 좋아. 완전 마음에 들어. 너무 이쁘다. 이 정도 얻을 수 있었으면 됐다. 1,500원. 나 이 샤워 부스 있었나? 10만원? 나 이거 있을걸? 괜찮아, 안녕. 가구 한 번씩만 쭉 보죠. 가구 설치해두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벽지도 한번 보고. 참 이 게임이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이. 뭐야 저거? 뭐였지? 아, 메뚜기류구나. 무슨 나 메뚜기 크구나. 곱등인 줄 알았어.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고 누구 만나기도 힘든 때 이런 동물의 숲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덕분에 많은 힐링이 돼. 많은 위안이 돼.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사니까. 어? 뭐하는 집이지? 이 뭐하는 방이야? 놀이방이야? 아니면 무슨 컨셉으로 만든 걸까? 근데 하베스트 세트부터 한번 해보자.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그냥 평탄은 하네. 딱히 뭐 대단히 이뻐 보이진 않았어. 하베스트 세트 이거는 어떤 걸까?